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. 자전거 타면 장거리를 타다 보면 물을 꼭 먹게 되죠. 물을 꼭 먹게 되는 게 바로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먹는데, 와, 완전히 이게 국뽕 아이템입니다. 국뽕 아이템. 자, 영어로 독도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, 참 이걸 이렇게 만들다니 대박이에요.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. 폴라물 통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상당히 매력적이라 해서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리고,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공동구매 아니면 공동구매를 부탁을 해서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자, 보면 이 보온본행이 돼요. 안쪽에 보온본행 되는 안쪽에 필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를 새겼을 건데, Beautiful Island of Korea. 아, 발음이 좀 호지지만, 자, 까보겠습니다. 야, 자, 보시면 이제 압축기죠. 눌러서 이게 하는 형태인데, 와, 이 안에를 항상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시스템을 할때이 안에를 사용할 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지저분한 물을 먹습니다. 그리고 내부를 보면 이 형태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형태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금액은 23,000원인가 봐요. 폴라 물통. 뭐라는 거야 이거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보고 나는데, 아, 이거다 지르자 해서 가져왔는데, 상당히 나름 국뽕 아이템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요거는 아마 보온본행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은 솔직히 뭐 보온본행이 의미가 없죠. 보온은 필요 없고 본행만 중요한 건데, 여름철에 올해 제가 보온본행 이걸 몇 가지를 써봤는데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했을 때 지금 여름은 다 갔지만, 예, 독도 아이템 하나 갖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, 아름다운, 한국의 아름다운 섬,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려 봅니다. 혹시 구매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링크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독도 폴라물통입니다. 이게 사이즈가 아마 이게 지금 몇 미리짜리야? 몇 온지야? 요거 말고 큰 것도 있을 거예요. 25온즈인가 본데, 이거 말고 큰 것도 있을 건데, 저는 개인적으로 큰 거는, 아, 25온즈에 600ml네요, 600ml. 저는 요 사이즈면 딱 좋더라고요, 요 사이즈. 그래서 요 사이즈 말고 큰 사이즈도 있는데, 선택은 하시면 되고, 그래서 요거 제품 소개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. 이상, 좋은 생각,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